여러분, 구독도 해주세요. 뿌잉뿌잉. 우라간과 슈토르은요, 그냥 특별한 동사 없이 사용이 됩니다. Сегодня ураган, 혹은 슈토르. Вчера был ураган или шторм? 'Вчера был ураган или вчера был шторм? Завтра будет ураган, 혹은 завтра будет шторм.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과 갈게요. 와, 좋았겠다. 난꽃도 보고, 뱀도 보고, 그건 좀 무서웠겠다. 대단하네요. 아직 어린데 그래도 참 특별한 경험을 해서 좋았겠어요. 그쵸? 요즘 켄군의 또래 친구들은 그런 거 못하잖아요. 좋네. 맞아, 난초는 언제 봐도 너무 예쁘죠. 오늘 구름이 많아요. 날씨가 구름이 많아요. 시보디냐? 오블라치나. 시보디냐? 오블라치나. 구름이 낀 날씨? 구름이 꼈어요. 이렇게 표현 맞나요? 구름이 끼어 안 쓸래. 흐려요가 맞네요. 그러네요. 흐려요. 흐린 날씨. 흐려요. 추라 베일로 어제가 된다면은 추라 베일라 오블라치나. 어제는 흐렸어요. 자프트라 부짓 오블라치나. 내일 흐릴 거예요. 흐린 날씨는요, 오블라치나야 파고다가 되겠습니다. 엄마야. 오블라치나야 파고다. 이렇게요. 이게 흐린 날씨. 오블라치나야 파고다. 흐린 날씨. 호랑이 띠 캔으로 변경이 됐어요. 호랑이. 도차, 먹구름. 맞아요. 흐린 날씨 싫죠. 도차. 보통 도치 복수로 자주 활용을 하고요. 시보드뉴 조르니에 두치. 구름, 아, 먹구름. 먹구름인데, 하늘이 완전 새카매진 거예요, 먹구름 때문에. 초르네예 두치, 검은 먹구름. 이게 검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초르네예 뚜치. 네, 아, 검은 먹구름. 이것은 그냥 아까 위에 마찬가지로 시보냐 뚜차 푸치라 뭐 예를 들어서 멀리 뚜치 이제 자프트라
무디에 무드 뚜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파다. 오, 좋은 질문이에요. 블라즈나. 블라즈나가 스파다. 초코님 어서 오세요. 다시 한번 웰컴입니다. 내일은 먹구름이 많다. 자프트라 부두 뚜치. 자프트라 부두 뚜치 하시면은 이미 먹구름 자체를 복수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많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프트라 부두 뚜치. 스파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쏘하. 건조하다. 건조하다. 그렇죠. 건조하다. 보통 날씨를 표현할 때 이런 말도 많이 써요. 누슈나. 누슈나는요, 예를 들어서 되게 덥고, 왜 집안에 창은 오래 닫고 있으면은 집안 실내가 되게 더워지면서 막 답답할 때 있죠. 그때 누슈나라는 표현을 써요. 답답하다, 답답하다. 무더울 때, 매우 되게 더우면서 공기가 부족하고 막 이런 기분 있잖아요. 이런 표현할 때 누우시나. 특히 실내, 여름철에, 그쵸? 누우시나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요. 아니 실내에서도 사람들이 누우시나 나와야 그럴 막노. 답답하지 않아? 우리 창문 좀 열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누우시나, 블라우시나, 소화 누우시나. 한증막이 오래 있어도요, 한증막이 오래 있으면은 기분이 어떤가요? 한증막이 오래 있었을 때는, 그렇죠. 그때도 써도 되죠. 누우시나. 맞아요.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때도. 나도 살 빼고 싶다. 자, 이제 모니아와 그런 갑니다. 천둥, 번개, 번개, 천둥. 모니아는요, 그냥 블라 블라 모니아가 무짓 모니아. 아, 오늘 말고 어제로서야 좀 더 확실하죠. 쥐라 블라, 쥐라 블라 모니아. 어제 번개가 쳤어요. 그쵸? 쥐라 블라 모니아. 근데 천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그리밋 그롬. 그리밋 뜻이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를 그리밋이라고 하거든요. 슈토타 그리밋. 만약에 그럴 때 있잖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책가방에다가 그 필통, 이런 천 재질로 된 필통이 아니라 이 깡통 같은 필통을 사용을 하면은 책가방에 넣어 다니면 이렇게 막 땅땅땅 다니면서 왜 그 안에서 짤랑짤랑짤랑짤랑 이 소리 나죠? 짤랑짤랑 이러면은 또 친구가 슈토집에 그림이 있어 옮기게, 너 가방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 딸랑딸랑은 아니고 이런 소리, 부딪히는 소리가 날 때 그리밋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그롬, 천둥 또한 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동사를 쓰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야.
천둥소리가 무서워서 저도 천둥소리 진짜 무서워해요. 응, 덜그럭 덜그럭 달그락 달그락. 그러다가 천둥에서 쾅! 이 소리? 그림인 그럼 음악 만들어질지도요. 그러게요. 안 깨면, 정신이 들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니면은 무서워요. 천둥 싫어요. 미치! 눈보라! 또한 아까 위에 이 모음이야처럼요. 시보니 미치! завтра будет метель? вчера? 미치는 무슨 성일까요? 백현 선생님, 미치는 성이 뭐예요? 여성의 한 표. 여성이네요. 맞아요. 미첼은 여성입니다. 미첼, 여성잖아요. 3번 그룹이죠. 3번 그룹, 아이고, 3번 그룹, 여성. 정답! 블라, 블라 미첼. 부추라 블라 미첼. 노래 있었는데, 미첼 들어가는 노래. 잊어버렸다. 잊어버렸어요. 이거 말고도요, 기상, 그, 날씨, 아니, 일기예보에서요, 이럴 때도 있어요. 마로스, завтра будет мороз. 이거 기억나시죠? 엄청난 추위. 추위 이상의 추위. 를 마로스라고 합니다. 미셸 이름이잖아요. 미셸. 아 이거요? 이거 미셸이 아니라 미찔. 미찔. 눈보라야 눈보라. 겨울에 강바람이 불면서 강한 바람이 불면서 막 눈보라 있죠. 이걸 미찔이라고 합니다. 네, 마로스. 일기예보에서 종종 이런 말 자주 해요. 사우트라 무짓 마로스. 아까 송츠의 소리 그 얘기했었나요? 송츠니? 아, 얘기했었구나. 미찔 말고 마로스일 때 특히. 미찔도 미찔이지만 마로스 플러스 미찔 하면 이건 뭐. 날씨 표현할 때요. 날씨가 아주아주 아주 맑을 때 이런 단어도 써요. 야스닌지. 밝은 날? 맑은 날씨? 맑은 날. 날씨가 맑을 때 야스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스니. 서리. 서리는 제가 알기로 왜 밤새 서리 내렸다 할 때 그 서리 아니에요? 아닌가요? 배현쌤, 서리가 내렸다 하면 보통 왜 겨울에 밖에 나갔더니 차, 자동차가 서리가 껴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그거 아닌가? 그쵸, 창틀에 서리가 끼었다 그거라면 서리는 아니에요. 서리, 그 서리를 표현할 때는 마로스를 쓰지 않아요. 그 서리 때는요, 마로스하고 안 하고, 이즈마레시. 이즈마레시.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써요. Is moist. Is moist. 이 앞에. 이것을 서리. 이게 서리. Frost. 네. 서리. 아니면 in이. 아니, is moist을 더 많이 써요. Is. Is moist. Is moist. 이렇게 자주 씁니다. 이스 마레이스. 맞아요. 캔군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모스크바 날씨가 마이너스 14도에 눈이 내려요. 이건 문장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Is moros. 그렇죠. Is moros. Is moros. Is moros. 강추위에서 왔다. 그렇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s moros. 그럴 것 같진 않기도 하고. 한번 찾아볼게요. Сейчас 12:03. Уже 12:03. Сегодня вторник. 12 апреля. Хорошо. 추천 그리고 신청곡 дайте, пожалуйста. 여기 좋잖아요. 그러네요. 아, 그럼 인정. 그럼 저도 찬성. 아파요는 뭘나? 몰나가 아파요. 예, 몰나.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12시가 지났대요. 몰나. 아니요, 몰나. 이렇게 몰나. 아, 모스크바 말고요. 서울 할래요. 왠지 괜히 싫어. 왠지 괜히 모스크바라고 쓰기 싫어요. 아, 백연쌤님 보세요. 그게요, 말나 하면은 이런 말나도 가능하고 이런 말나도 가능해요. 위에 말나는 그녀가 아프다라는 뜻이고요. 왈나는 파도라는 뜻입니다. 오늘 서울 날씨가 마이너스 14도에 눈이 옵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온 몰린. 그렇다면 몰린. Погода Сеула сейчас минус 14 и снег идет. Сейчас минус 14 в Сеуле. Тут там азайо. Погода Сеула. Пьон аж жукуя, кача? The weather of Seoul. Погода Сеула. Да жукуя. Минус 14. 그런데 이 минус 14는 온도잖아요. 그래서 파고다도 파고다지만 температура 라는 단어를 쓰시면 더 좋죠. 온도, 템페라토라, 시울리 템페라토라. 그렇죠, 함장님. 시울리 템페라토라 미누스 14 и идет снег. 좋아요.
그죠? 네, temperature. temperature야, temperature. 추천이 안 돼요? 백현 선생님 추천이 안 된대요. 왜 그래요? 아직 12시간 안 남았나? 호랑이, 캥군 나갔다고 사야 될걸요? 하고 나가셨네. 넵. 이상해요, 아프리카 프로그램. 전 아직도 안 돼요. 캔군 고마워요. 브리비디셔러스. 한번더 브리비엣. 나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야, 이런 복잡해라.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추천 너무너무 스파이시바. 템페라투라 온도. 자, 이번 이렇게 할게요. 모스크바는 플러스 25도에 날씨가 쨍쨍이요. 브리비디시오라스. 캔 다시 바꿨네요, 아이디. 리하이에요, 리하이. Hi again. 러브님 다시 오셨다. 러브님 감사해요. 다시 오셨어. 공부 잘하고 계시나요? 어려운 건 없으세요? 어려워요.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 알려드릴게요. 뷰라도님, 별풍선 5개, 뼈추톡, 스파이시바. 감사합니다. 케이쉬는 뭐지? 케이쉬? 케이쉬가 뭐예요? 캐쉬? 돈이야? 뭐지? 뭐예요? 뭐예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거 저도 잘 몰라요. 선생님, 그거 저도 잘 몰라요. 온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침페라투라 마스크브이여서도 되는데 그냥 침페라투라 빼고 V 마스크비라고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아, 핸드폰에서는 또 별풍이 캔슈라고 뜨는구나. 그죠? 시츄아스 템페라투라 마스크 위 여기 오 그죠? 오다 있어요. 오다 있어요. 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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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예 마스크 플러스 25 파고다 마스크 위 25 25가 아니라 25오다 있어요. 25 템페라투라 시츄아스
そうですね。 아니죠. 보세요. 누아츠 가가리나님, 누아츠 뼈지는 온도라서 찜베라토라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죠? 소니츠나는 날씨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마스크 위에 누아츠 뼈지 치아스 야스나야 뒤에 부족해요. 마고다. 그쵸?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거예요. 마스크 위에 블루스 누아츠 뼈지 마스크 위에 플러스 25 погода ясная 혹은 солнечная 혹은 погода солнечная 이렇게 하면 돼요. 마스크 위에 플러스 25 погода ясная или погода солнечная 아니 우리 삐뚤님께 쓰신 대로 сейчас температура Москвы 25 앞에 температура를 넣어줘도 됩니다. 아, 염님 다시 오셨어요. 어서오세요. 마스크위 플러스 25 바고다 이었네. 그렇죠. 생각 정리 끝. 뭐 맞지? Отлично. Хорошо.